진하나 이야기. 어? 비경. 너희 동료 비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봉인되어 있어. 대식가. 응? 후? 대식가, 너 멀쩡히 살아있던 거냐? 뭐 그렇게 됐다. 그럼 어째서 라떼한테 알리지 않은 거야? 너희는 연결되어 있잖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손가락 왜 숨긴 거야? 그건... 말해, 바른 대로. 어?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널 가둘 수밖에 없어져, 라테. 말 안 할 거야? 미안. 어? 대식가가 그들에게 납치당하고 나서부터 내가 강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손가락을 보니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어. 욕심? 어. 라틀. 어? 가져가. 뭐? 못 들었어? 이 손가락 가져가라고. 그게 무슨... 가져가서 너가 먹든 아니면 주술고전에 봉인을 시키든 너가 직접 해. 진심이야? 대신 너가 이걸 먹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둬. 자. 이게 무슨... 라테. 어? 미안. 이 손가락은 내가 먹어야겠다. 뭐? 안전을 택도! 네가 먹게 될 순 없지. 내가 먹고 말겠어. 양보하지. 양보라니. 네가 날 죽이려 했으면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무기! 죽어. 이 무기가... 네 식신을 부를 거면 불러봐. 전부 죽여줄 테니까. 연용탐! 암전흑작도! 잊지 마고 포기해, 옥규. 포기는 무슨... 내가 저 손가락을 먹어야만 더욱 강해져서 모두를 지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날 방해하지 마! 방해라니! 지금 방해하는 건 너잖아! 내가 저 손가락을 먹어야 대식가를 구할 수 있다고! 대식가 한 명을 구하겠다고 적을 먹는다고? 어이가 없네. 넌 대식가가 우선이냐? 힘없는 비술사들이 우선이냐? 어? 대식가 한 명을 살리겠다고 모두를 죽일 생각인 거냐? 분명 말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그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럼 대식가가 아니라 꼬밥샘이었다면 넌 무엇을 선택할 건데? 어? 꼬밥샘을 고를래? 아님 비술사들을 고를래? 그건... 한눈 팔지 마! 분명 말하지만 주구를 다루는 솜씨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거 알아도 옥규. 이렇게 하는 거냐? 장난치냐? 그따구로 할 거면 때려쳐. 어? 선생님의 선생답게 더 잘 배워야지. 제자한테 배우면서 나보다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너 말 다 했냐? 아니, 더 말해줘? 미안하다. 다시 한 번만 더 알려줘. 그래, 알겠어. 잘 들어. 타격과의 오차 0.00001초 이내에 주력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공간에 일그러지. 어? 타격과의 오차 0.00001초 이내에 주력이 충돌하는 순간 공간은 일그러지며 주력은 검게 빛난다. 그것이... 포기하고 저 손가락을 나한테 넘겨. 그래야 대식가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 내가 졌다. 최고의 주구술사, 너 맞지?
그걸 모르는 주술사 또한 아무도 없을 거고. 그치만 내가 왜 모두에게 너보다 인정받는지 알고 있냐? 어? 너보다 더 큰 저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너 설마... 그것이 흑섬. 흑섬! 옥규, 네가 어떻게 흑섬을... 넌 주구를 주로 사용할 뿐이지 주구술사가 아니거든. 이제 이 손가락은 내 거다. 멈춰라. 옥규, 지금 뭐 하는 거지? 너가 어떻게 여길... 어떻게라니? 이 난리를 쳤는데 내가 모를 리가. 진짜... 말해, 너가 왜 그 손가락을 탐내고 있는지. 모두를 구하기 위해. 뭐? 내가 모두를 구할 거니까. 나의 주원술씨 항상 역겨웠어. 진짜. 달, 옥규를 막아, 얼른. 주원술씨 날아가! 멈춰. 덩쿨 주뻐, 덩쿨. 이거나. 옥규, 진심으로 저 손가락을 먹을 생각이었냐? 당연하지. 저것만 먹는다면 우리가 죽는 미래뿐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어? 그러니 이거 놔. 얼른. 너 지금 저주에 걸린 거냐? 뭐? 내가 알던 옥규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절대로. 너가 알던 나에 대해 너무 모르네. 모르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한다고? 당연하지. 너뿐만 아니라 라테도, 불더니도, 미효도 전부 잘 알고 있어.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어? 지금 너 뒤에 있는 라테를 보고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라테? 어? 드디어 손에 얻었다. 안 돼! 달, 고마워. 옥규를 잡아내줘서. 여러분, 안녕! 갑자기 폰으로 노트가 나와 놀랬죠? 다름이 아니라 아직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노트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노트 굿즈를 제작할 때 노트가 얇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노트에 비해 뭔가 만지는 느낌이 좋아요. 책 자체를 오랜만에 만져서 그런가? 어쨌든 주술의 전 한정판 굿즈 다리TV 노트를 얼른 구매하세요. 지금 구매하지 못하면 판매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른 사야겠죠?